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따뜻한 선행으로 우리 사회를 묵묵히 뒷받침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름다운 납세자라고 부르는데요. 국세청이 선정한 2022년 아름다운 납세자 그 두 번째 주인공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한반도 남서쪽 끝자락 남해와 서해가 만나는 곳 목포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올해로 44년째 김가공 전문 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정연택 대표는 업계 최초로 돌김을 상표화시켜 돌김의 우수성을 전국 각지에 알렸는데요. 이후 꾸준히 해외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김을 연구 개발해 전 세계 40여 개국으로 우리 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수출 3천만 달러를 달성하며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탄탄히 회사를 이끌어오고 있는데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린다는 격언이죠. 진사 대천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요.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기업을 위해, 소비자를 위해, 직원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운영과 함께 직원들과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정연택 대표. 언제나 직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은요. 근로자들을 한 가족이라고 여기며 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회사에 10년 이상 장기 근속하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사람을 중요시하는 따뜻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바쁜 업무 속에서도 정연택 대표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활발한 기부활동과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릴 적 막연히 이웃을 섬기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고 주위 분들의 공헌활동을 보면서 나도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부활동을 시작하고 조금씩 도움이 필요한 것을 찾아다 보면서 본격적으로 사회 공헌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직접 기부는 물론 재소자들의 재범 방지와 재활 등 범죄 예방을 위한 후원활동,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함께 2016년에는 1억 이상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전남 50호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과 베품은 필수이자 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눔을 실천했을 때 오는 행복함, 뿌듯함도 제가 나눔을 지속하는 원동력이지만 혼자가 아닌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살맛나는 세상,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 장애인 복지단체와 협력해 꾸준히 현장 실습을 진행하고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정연택 대표는 지역 출신 근로자들을 적극 고용하며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을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매년 필요한 원재료의 대부분을 전남 지역에서 수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20년부터 광주지방국세청과 성실납세협약을 체결해 매년 현장 확인을 통한 세무 진단과 검증으로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고히 다져가고 있는 정연택 대표는 투명한 경영으로 기업의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지난 3월 국세청으로부터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수상했는데요. 세법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절세라 생각해서 매출과 매입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장, 가공, 자료 수치와 발행 외에도 사적인 경비 지출 등은 철저히 배제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한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기업의 또 다른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한다는 정연택 대표.
그는 오늘도 지역 사유편함과 나눔 문화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도 앞장서고 있는다. 지금까지 정민호 후원 덕택에 김 생산 가공 수출업체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된다면 지역사회를 위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꾸만 힘이 되고 있습니다.